식사는 오히려 여기 중국밥이 엄청 맛있더라고들. 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잠깐 생각해보는 생각인데 아 이거 진짜 중국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도 좀 했어요. TES전 1라운드 때 되게 아쉽게 지고 칼을 갈고 나왔는데 좀 아쉽게 한 끗 차이로 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 뭐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미드 한타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고 발언까지 나간 게 큰 것 같았어요. 전 이제 그냥 주도적으로 이제 상대 그냥 안 당해주면 정글만 먹고 빠지면서 할 거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. 오늘 플레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는데 조금 몇 개를 놓친 것 같아서 다시 그 숙소 가서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거의 한 10점 만점 중에 9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1점 한번 찾아볼게요. 감독님은 이제 저희 보고 너네가 감독 입장에서 너네가 엄청 막 슈퍼플레이를 해서 이기고 싶지 않다. 기본만 하고 이기고 싶은 팀이 되고 싶다 이러면서 미드 한타 때 실수 나온 걸 집중적으로 피드백한 것 같아요. 나이트 선수 만나니까 되게 그냥 얼굴만 쳐다봐서 웃음이 나오고 그런 느낌이에요. 어차피 우승을 하려면 다 이겨야 되고 저희가 최고가 돼야 돼가지고 어느 팀이 걸리든 뭐 상관없었어. 담원이어도 그냥 뭐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할 것 같아요. 이제 스프링과 썸머 그리고 썸머 플레이오프까지 제가 여태까지 해오고 경험해왔던 것들을 이제 적용시키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. 컵은 진짜 원래 약간 그 인생은 운이다 라고 진짜 그 말을 딱히 안 믿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고 있으면서 작년 생각하면 진짜로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맞는 말 같아요. 식사는 오히려 여기 중국밥이 엄청 맛있더라고들. 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잠깐 생각해보는 생각인데 아 이거 진짜 중국 와서 살아보고 싶다 이 생각도 좀 했어요. 담원만 꺾는다면 이제 결승전 담원을 꺾고 이제 G2나 젠지는 젠지도 빡세긴 한데 일단 담원부터 이겨야 알 것 같습니다. 저는 솔직히 TES 만나서 이제 이겨보고 싶습니다. 오늘 경기 2승 1패라는 나쁘진 않은 성적이지만 그래도 3승 0패 했으면 조 1위로 기분 좋게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아쉽게 져가지고 좀 팬들한테 죄송하고 8강 담원전 열심히 준비해서 이 아쉬움 없는 게임으로 보답하겠습니다.